곤포죽입니다. 조선무스당 신식요리제법 이용기 1936년 73페이지 곤포탕이라고도 합니다. 원문 곤포는 매역과 같이 되었으나 구멍이 숭숭 뚫렸나니 국을 매역국과 같이 끓이면 부드럽고 맛도 이상하니라. 번역문 곰포는 미역과 비슷하나 구멍이 숭숭 뚫려 있다. 국을 미역국과 같이 끓이면 부드럽고 맛도 이상하게 좋다. 조리법 국을 미역국 끓이는 방법으로 끓인다. 재료가 미역 대신에 곰포 이거로 대체해서 끓이는 방식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골스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선요리제법 방신영 1934년 421페이지 원문 재료 닭뼈 마리 다스마 적당히 황무 1개 호초 조금 옥총 양파입니다. 1개의 3분의 1을 소금 조금 무 적당히 밀가루 조금 닭이나 소의 뼈를 남비에 넣고 물을 잠기도록 붓고 약한 물에 4-5시간 동안 삶아서 뼈는 꺼내고 파와 황무, 천근 등을 잘게 썰어놓고 이것이 무르도록 익혀서 소금과 호초를 넣어서 맛을 만든 후 밀가루를 조금 물 반 종자쯤에 풀어서 함께 섞고 다시 한번 더 끓여둬서 먹나니라. 맛을 조마하기 위하여 다스마를 조금 넣어서 맛을 우려내면 더 좋으니라. 번역문 재료 닭뼈 한 마리 다스마 다시 적당히 황무 한 개 후추 조금 양파 한 개의 3분의 1을 소금 조금 무 적당히 밀가루 조금 닭이나 소의 뼈를 냄비에 넣고 물을 잠기도록 붓고 약한 불로 4시간, 5시간 동안 삶아서 뼈는 꺼낸다. 파와 황무, 천근 등을 잘게 썰어 넣고 이것이 무르도록 익혀서 소금과 후추를 넣어서 맛을 맞춘다. 그런 후에 밀가루를 조금 물 반 종자쯤에 풀어서 함께 섞고 다시 한번 더 끓여서 무는다. 맛을 조마하기 위하여 다시마를 조금 넣어서 맛을 우려내면 더 좋다. 조리법 닭이나 소의 뼈를 냄비에 넣고 물을 잠기도록 붓고요. 약한 불로 4시간에 5시간 동안 삶아 뼈를 꺼냅니다. 파와 황무, 천근을 잘게 썰어 넣고 이것이 무르도록 익혀서 소금과 후추를 넣어서 맛을 맞춥니다. 밀가루 조금을 물 반 종자에 풀어서 함께 섞고 다시 한번 더 끓여서 먹는다. 다시마를 조금 넣고 맛을 우려내면 더 좋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곶감죽, 백시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곶감을 물에 담갔다가 체에 걸러서 찹쌀 뜨물과 꿀을 타서 쓴 죽입니다. 백시죽이라고도 합니다. 문헌자료 식료찬요 전의손 1460년 곶감죽 건시 되어 있고요. 임원16지 보양지에 서유구 19세기 초 곶감죽 백시죽으로 되어 있습니다. 식료찬유 원문 치이롱 급비 불문 향취 건시삼매 세절 갱미삼합 어시즙 중자죽 공복식지 소리를 잘 듣지 못하는 증상과 코로 냄새를 맡지 못하는 증상을 치료하려면 잘게 자른 곶감 3개와 맵쌀 3홉을
감지밴 끓여 죽을 만들고 공복에 먹는다. 처리법. 곶감 세 개를 자기 자른다. 자른 곶감과 맵쌀 3옵을 감지밴에 끓인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식료산유 부분에 또 나와 있는데요. 치추리, 건시익자, 약간연지, 자미죽, 욕숙지, 하시, 경삼오비, 영화식지. 번역문, 흰녹만 나오면서 배가 아픈 이지를 치료하려면 곶감을 갈고 쌀을 삶아 죽을 만드는데 익으려고 할때 곶감 가루를 넣고 다시 세 번에서 다섯 번 끓이면 아이에게 먹인다. 조리법, 곶감을 간다. 2. 쌀을 삶아 죽을 만든다. 3. 익으면 이를 세네 번 끓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번 식료지 보양지의 원문입니다. 제중심편 원보 후장위 건비위 소숙식 거면간 제숙혈 윤성후 건시불구다소 수찜 하사 취즙 화남이감 자성숙 성죽 임식지 화멸용역후 혹화남이 분작병갱단 가이견 대편 혹화목 맥분 자군두병 가이실장위 익기력. 번역문 제중심편에 이르기를 몸을 따뜻하게 하고 장과 위를 두텁게 해주며 비위를 건강하게 해주고 오래된 식체를 풀어주고 얼굴 기미를 없애고 어혈을 제거하고 목소리를 윤택하게 해준다. 건시를 양에 상관없이 물에 담가 체에 걸러 즙을 취해 찹쌀 뜨물과 같이 끓여 죽을 쓴다. 임의대로 먹는다. 꿀을 타서 먹어도 좋다. 또는 찹쌀가루를 섞어 경단을 만들어 먹으면 대변을 단단하게 한다. 또는 메밀가루를 섞어 굳은 떡을 만들면 장과 위를 튼실하게 하고 기력을 이렇게 한다. 조리법. 건시를 양에 상관없이 물에 담가 체에 걸러 즙을 취한다. 2. 찹쌀 뜨물과 같이 끓여 죽을 쓴다. 꿀을 타서 먹어도 좋다. 찹쌀가루를 섞어 갱난떡을 만들어 먹으면 대변을 단단하게 한다. 메밀가루를 섞어 우두떡을 만들면 장과 위를 튼튼하게 하고 기력을 이롭게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구기자 입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정회요 최한기 1830년경 기업죽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문 영구기자 신논엽 여성자죽 영묘 번역문 구기자의 부드러운 잎을 따다 감국삭죽에서 말한 방법대로 죽을 쑤어도 아주 맛있다. 네, 감국삭 쭉 농조회유에 감국이 새로 자란 머리 부분에 부드러운 싹을 따다가 깨끗하게 씻고 가늘게 썬 뒤에 소금과 쌀을 함께 넣고 끓여 죽을 쓴다. 그것을 먹으면 눈을 맑게 하고 마음을 가라앉힌다. 조리법 구기자 잎을 잘게 자른다. 2. 쌀에 구기자 잎과 소금을 넣고 죽을 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기자 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헌 자료 박해통보고 저자미상 18세기 이후 임원 16지 서유구 1835년경 임원 16지 보양지 서유구 19세기 초 박해통곡 원문 생연 취즙 죽일 완잎즙 1잔
가습, 밀수, 허동, 자식, 번역문, 생 고기자를 갈아서 즙을 취한다. 즉 한 사발에 고기자 즙 한 잔을 넣고 거기에 소량의 쑥미를 넣어 함께 끓인 다음 식용한다. 조리법 1. 생 고기자를 갈아서 즙을 취한다. 2. 즉 한 그릇에 고기자 즙 한 잔을 넣는다. 3. 기호에 따라 소량의 꿀을 넣어 함께 끓인다. 임원 16지 원문 구기자 생연 취즙 죽일 완입즙 1잔 가숙 밀수 허동 자식 거가 필용에 나와 있습니다. 구기자를 생으로 갈아 즙을 취해 죽 한 사발에 즙 한 잔을 넣고 끓여서 꿀을 조금 첨가하여 다시 끓여 먹는다. 거가 필용. 조리법 1. 구기자를 생으로 갈아 즙을 낸다. 2. 죽 한 사발에 구기자 즙 한 잔을 넣고 꿀을 조금 넣어 다시 끓인다. 문헌자료 3, 임원 16지 원문 구기 엽채 취 동 갱미 자죽 입종시 오미 엽화 공신복 고음 허로 살림 경제부 번역문 구기자 잎을 뜯어 맵쌀과 같이 죽을 쓰고 파 된장 오미 소금을 섞어 공복에 복용하면 음기를 보하고 피로 회복에 효과가 있다. 살림경제부 조리법 1. 쌀에 구기자 잎을 넣고 죽을 쓴다. 2. 파, 된장, 오미, 소금을 넣고 섞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헌자료 4. 임원 16지 보양지 원문 5. 치번갈, 구건, 골절, 번열, 구기 근백, 피 1승, 소맥 1승 정도 이수일 두자취 칠승즙 갱미 삼합 연 입자금 갈즙 전복지 번역문 또 다른 방법 번갈을 치료한다. 입이 건조하고 뼈마디에 번열이 나는 것을 치료한다. 고기 뿌리에 흰 껍질 한 대 밀 한 대를 깨끗이 일고 물 한 말로 달여 일곱 대 즙을 취해 맵쌀 3홉을 갈아 넣고 마실 것을 만든다. 목이 마르면 차츰 복용한다. 조리법 1. 구기 뿌리에 흰 껍질 한 대, 밀 한 대를 깨끗이 잃어 물 한 말로 달인다. 2. 1에서 7대 즙을 취해 맵쌀 3홉을 갈아 넣고 마실 것을 만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구수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붉은 팥죽으로 첫 달 금음날에 쑤어서 온 집안 식구들이 먹는다. 해서 구수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굴스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선요리제법 방신영 1934년 425페이지 굴스프 되어 있습니다. 원문 번역문 조리법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료 굴 한 옥, 물 한 옥, 우유, 버터 굴을 정하게 씻어서 물기를 없이 한 후 물을 붓고 잠깐 끓여서 더운 우유를 적당히 붓고 버터와 소금과 후추를 넣어서 맛을 만드나니 굴을 오래 끓이면 맛이 변하는 거로 약간만 끓일 것이니라. 번역문 재료 굴 한 옥, 물 한 옥, 우유, 버터 굴을 깨끗하게 씻어서 물기를 없게 한다. 그런 후에 물을 붓고 잠깐 끓여서 더운 우유를 적당히 붓고 버터와 소금과 후추를 넣어서 맛을 낸다. 굴은 오래 끓이면 맛이 변하기 때문에 약간만 끓여야 한다. 조리법 1. 굴을 깨끗하게 씻고 물기를 없앤다. 2. 물을 붓고 잠깐 끓이다가 더운 우유와 버터를 적당히 붓고 소금과 후추를 넣어서 맛을 낸다. 굴은 오래 끓이면 맛이 변하기 때문에 약간만 끓인다.
굴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훈련자료 1. 조선요리 조자미상이고 1970년 출간되었습니다. 2. 살림경제 홍만선 저자고요. 1700년대 발행되었습니다. 3. 박해통곡 저자미상 18세기 이후고요. 4. 요록 저자미상으로 1680년경에 출간되었습니다. 5. 조선무상 신식요리제법 이용기 1936년이고요. 6. 동정회유 최한기 1830년경에 출간되었습니다. 문헌자료 1. 조선요리 원문 번역문 조리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료 굴 200g, 쌀 300g, 파 30g, 마늘 1g, 참기름 1숟가락, 간장 20g, 다갈 2개, 만드는 법 생굴은 소금물에 씻어서 파, 마늘, 간장으로 버무려 놓고 2. 솥에다 참기름을 두르고 쌀을 넣고 볶다가 물을 부어 죽을 쓴다. 3. 죽 위에 1의 굴을 안치고 다갈을 깨뜨려 얹고 뚜껑을 해서 굴이 익으면 퍼내어 김치 양념장과 함께 상에 올린다. 오래 익히면 질기고 군대가 난다. 먹을 때는 가진 양념장을 만들어서 섞어 먹는다. 번역문 재료 굴 200g, 쌀 300g, 파 30g, 마늘 1g, 참기름 1숟가락, 간장 20g, 달걀 2개 만드는 법 생굴은 소금물에 씻어서 파마늘 간장을 버무립니다. 2. 솥에 참기름을 두르고 쌀을 넣고 볶다가 물을 부어 죽을 씁니다. 3. 죽 위에 1의 굴을 안치고 달걀을 깨뜨려 얹고 뚜껑을 해서 굴이 익으면 퍼내어 김치 양념장과 함께 상에 올립니다. 오래 익히면 질기고 군내가 납니다. 먹을 때는 같은 양념장을 만들어서 섞어 먹습니다. 조리법 1. 생굴은 소금물에 씻어서 파마늘 간장을 버무립니다. 2. 솥에 참기름을 두르고 쌀을 넣고 볶다가 물을 부어 죽을 씁니다. 3. 죽 위에 1의 굴을 안치고 달걀을 깨뜨려 얹고 뚜껑을 해서 굴이 익으면 퍼내어 김치 양념장과 함께 상에 올립니다. 오래 익히면 질기고 군내가 납니다. 먹을 때는 가진 양념장을 만들어서 섞어 먹습니다. 문헌자료 2. 살림경제 석화, 간정, 쇠갑, 유자두부, 여연포, 갱양, 여미작주, 호숙하계수란, 하계란수, 개조와 자일비, 적함담, 가물류 식지 번역문 굴은 깨끗한 것으로 골라 껍데기를 부셔간다. 두부는 기름에 찢어 연포국처럼 만들어 쌀을 넣고 죽을 쓴다. 죽이 다 끓으면 달걀 몇 개를 풀어 잘 섞고 한 번 끓인 뒤 간을 알맞게 맞추고 양념을 넣어 먹는다. 네, 조리법입니다. 1. 굴은 깨끗한 것으로 골라 껍데기를 부셔간다. 2. 두부를 기름에 씻어 연포국처럼 만들어 쌀을 넣고 죽을 쓴다. 3. 죽이 다 끓으면 달걀 몇 개를 풀어 잘 섞고 한 번 끓인 뒤 간을 알맞게 맞추고 양념을 넣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문헌자료 3. 박해통고 원문 석화 간정쇠갑 유자두부 여연포 갱양 여미작주 후숙 하계란, 수계조화, 자일비, 적함 담과 물료 식지. 네, 굴은 깨끗한 걸로 골라서 껍질을 깝니다. 두부는 기름에 익혀 연포탕으로 만들고 거기에 굴과 쌀을 함께 끓여 주었습니다. 죽이 다 익으면 계란 몇 개를 풀어 넣고요. 한 소품 끓어오르면 간이 알맞게 조미료를 넣어 먹습니다. 조리법 1.
그런 깨끗한 것으로 골라 껍질을 벗깁니다. 두부는 기름에 익혀 연포탕 모양으로 만들고 거기에 이리 꿀과 쌀을 함께 끓여 좋습니다. 죽이 다 익으면 계란을 풀어 넣고요. 한 소끔 끓어오르면 간을 맞춥니다. 문헌자료 4, 요록, 원문, 석화혹, 영합선자, 희종님수깁, 원주화교, 이삼비후, 석화혹, 합정간 반입, 우이이 삼비공치. 번역문, 굴이나 또는 통통한 조개를 먼저 삶는다. 물군 죽을 수어 거의 익을 무렵에 조개나 굴 삶은 물을 붓고 잘 저으면서 끓이는데 두세 차례 끓어오르면 굴이나 조개를 잘 가려서 손질해 넣고 다시 두세 차례 끓여서 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리법 1. 굴 또는 통통한 조개를 먼저 삶아 넣는다. 2. 물군 죽을 수어 쌀죽이 거의 익을 무렵 조개나 굴 삶은 물을 먼저 붓고 저으면서 끓인다. 3. 두세 차례 끓어오르면 굴이나 조개를 손질해 놓고 다시 두세 차례 더 끓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헌자료 5. 조선무쌍 신식요리제법. 원문. 잘고 성하고 물에 오래 불리지 아니한 생굴을 정하게 골라 적을 없이 하야 씻어 물배에 넣어놓고 흰쌀죽을 쑤어 알이 다 퍼지고 끓었거든 굴을 넣어 휘젓다가 퍼 먹으면 맛이 배를 하고 좋으니 장이나 소금을 다 먹나니라. 또 굴을 씻어 적을 고르고 말려 정말 하였다가 밥이나 죽이나 찌개나 온갖 때 넣어 먹으면 굴맛이 좋고 머리 가지고 가는데 십상 좋으니 이것은 큰 굴려도 좋으니라. 번역문. 작고 흠이 없는 생굴을 깨끗하게 골라 이물질 없애고 씻어 물 빼어 넣는다. 그리고 흰 쌀죽을 쑤어 알이 다 퍼질 만큼 끓었거든 굴을 넣어 휘젓다가 퍼먹으면 맛이 부드럽고 좋다. 장이나 소금을 타 먹는다. 또 굴은 씻어 적을 고르고 말려 가루 내었다가 밥이나 죽이나 찌개나 온갖 곳에 넣어 먹으면 굴맛이 좋고 멀리 가지고 가는데 편리하다. 이것은 큰 굴이라도 좋다. 조리법 1. 작고 흠이 없는 생굴을 깨끗하게 골라 이물질을 없애고 씻어 물 빼어 넣는다. 2. 흰 쌀죽을 쑤어 알이 다 퍼질 만큼 끓인다. 3. 굴을 넣어 휘젓다가 퍼 먹으면 맛이 부드럽고 좋다. 장이나 소금을 타 먹는다. 네. 문헌자료 6. 농정회오입니다. 원문. 석화간정쇠갑 유자두부 여영포 백행양 여미작주 후숙하계란 수계조화 자일비 적감당과 물료 식지. 번역문. 깨끗한 굴을 골라 껍질을 깨뜨려 부수고 두부를 연두부국 모양으로 삶은 다음 김치하고 쌀과 함께 죽을 만든다. 익으면 달걀 몇 개를 넣고 잘 저어 섞어 나서 한번 끓어오르면 간을 적당하게 맞추고 재료를 넣어 먹는다. 조리법. 깨끗한 굴을 골라 껍질을 깨끗이 제거한다. 2. 두부는 삶는다. 3. 기름을 넣고 굴, 두부, 쌀을 함께 넣고 죽을 쓴다. 4. 죽이 익으면 달걀을 풀고 한번 끓어오르면 간을 맞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대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대줄기에 섬유질을 벗겨낸 뒤 끓는 물에 살짝 데쳐 헹구어 잘게 썰어서 된장이나 간장으로
가나요? 국을 끓이다가 쌀을 넣고 쌀이 푹 퍼지도록 씁니다. 기장 쌀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헌자료 임원16지 보양지 서유구 19세기 초 서미죽방으로도 되어 있고요. 원문 번역문 조리법 말씀드리겠습니다. 또우 칠이불지 일정황수 무력 불타식 서미사합 정도자속 림수, 악요일량, 자, 위말, 조화, 공식, 공심식지, 이를 보고 효. 번역문, 또 다른 방법. 이질이 멈추지 않고 날이 갈수록 누렇게 여유어가고 무력하고 음식을 잘 먹지 못하는 것을 치료한다. 기장쌀 내 혹을 깨끗이 잃어 죽을 끓인다. 익을 무렵에 악요 한 양을 구워 가루로 만들어 고루 섞어준다. 공복에 먹는다. 하루 한번 복용하면 효험이 아주 좋다. 조리법 1. 기장쌀 사업을 깨끗이 잃어 죽을 끓인다. 2. 익을 무렵에 악요 한 양을 구워 가루로 만들어 고루 섞어준다.